종민 씨가 우리 연극 렁스에 굉장히 데이터를 데이터 또 조사해 왔죠. 조사해 오셨잖아요. 네. 오늘은 숫자로 조사해 왔습니다. 숫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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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아보니까요. 암전이 없는 것도 암전이 없는 건데 렁스 대본의 글자 수가 무려 32,395자래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종민 씨가 하나씩 다 생긴 거예요? 32,000 아니요, 작가님 써주셨어요. 32,395자. 또 물음표를 세봤어요. 아, 물음표. 아, 좋은 사람일까? 이런 네. 물음표. 네. 아, 질문에 대해 네. 물음표. 물음표가 267개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쓰셨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대사를 어떻게 보면은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시잖아요? 네, 네. 애드립을 거의 안 하시나요? 못 없어요. 네, 네. 저 절대 없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외우세요?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외우려면? 저는 저 처음에 연습한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초반에 진짜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담스러워. 진짜 울 뻔했어요. 다들 무대 경험들이 많으니까 대사 금방 외우겠지. 나는 못 외워. 막 이러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계속 붙잡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냥 계속 만나면 대사를 계속 하고. 대사하고. 걸어가면서 대사하고. 밥 먹으면서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했죠.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아니, 그렇다면 배우로서 그 긴 대사를 외울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난 이것도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써준 대로 정리하네요. 노하우. 노하우요? 노하우 같은 건 없는데. 저는 이전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 했는데 네. 거기서는 이거보다 한 20, 30페이지가 더 많아요. 그것도 2인극인데 그때 3페이지를 혼자서 다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력 약까지 먹으면서 기억력 약. 네, 그런 약. 머리 좋아지는 한약 뭐 가시기 전에 적어주고. 필요하세요? 또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아니. 그 왜 안 알려줬어? 너 잘 외우잖아. 잘 외우잖아. 안 알려줬어.